지금 연애를 하고 싶지만 과연 당신이 그만한 준비가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연애에 대한 로맨틱한 환상만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책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애는 단순한 사랑의 향연이 아닌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 투자를 요구하죠. 이에 따라 자신의 발전 단계와도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상대방 모두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연애를 시작하기에 준비가 덜 되었다는 11가지 신호를 짚어보겠습니다. 전 연인을 못 잊고 있다면, 전 연인에 대한 아픈 기억이 남아 있다면 새 연애를 시작하기 힘들 것입니다. 상대방을 전 연인과 비교하게 되고 결국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새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죠. 상처를 치유하고 전 연인과의 일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과거 연애 스타일이 반복된다면, 똑같은 타입의 사람만 만나는 패턴이 있다면 반성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다른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작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었을지 모르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한 연애에서 다음 연애로 곧장 넘어가기만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부족해 진정한 행복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친구 사귀기부터 시작해보세요. 매 연애 때마다 자신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연인에게 바치고 가족, 친구, 취미를 포기한다면 건강한 연애라 볼 수 없습니다. 개인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가 가치 있는 당신 자신을 사랑한 것이니까요.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불행한 자신을 겉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대도 당신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가 불행해지죠.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뢰 이슈가 있다면, 전 연인의 신뢰 배신으로 인해 새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면 새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연인의 메일을 훔쳐보거나 전화를 듣는 등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극복하고 새 출발을 해보세요. 겉모습에만 가치를 둔다면, 매력적인 외모, 돈, 지위 등 겉모습만으로 상대를 가늠한다면 진정한 사랑은 어려워집니다. 내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절박하다면, 누구라도 괜찮다는 식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이 사람, 저 사람을 옮겨다니며 애타게 짝을 찾는다면 문제입니다. 절박한 마음에서 비롯된 연애는 건강하기 힘듭니다.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소통이 어렵다면,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면 관계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의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와 다툼만 일삼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법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헌신하기를 꺼린다면, 애인이라는 단어에 주춤거린다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애에서 헌신과 노력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다면 함께 살기 등 발전 단계로 나아가기 어려워집니다. 주변에 압박이 있다면, 헌신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연애를 강요하는 압박이 심하다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가족, 친구들의 언제 사람 사귀냐는 등의 잔소리에 연애를 서두르면 안 됩니다. 결국 자신과 상대 모두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계를 인정하고 준비가 될 때를 기다리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11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연애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행복한 연애를 시작하길 바랍니다.